상담부사 영화 보러 왔고요. 네, 정말 기대돼요. 상담부사. 장경영도 충분히 있는데, 예, 그 여진 때문에, 예. 급하게 저 뛰어왔습니다. 저 사실 표도 없거든요. 근데 왔어요, 그냥. 안 오면 칼 맞을 것 같아서. 여진이가 좀 살벌한 면이 있거든요. 꼭 봐줘야 돼요. 장경영 영화는 둘 중에 하나죠. 예, 웃기거나, 재미없거나. 모르겠어요. 창정형 연기 별로 안 좋아해서. 영화는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. 네. 왜냐면은 초대박. 그래야지 이제 하늘이 형한테 돈을 안 빌리거든요.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잘 돼서 창정형한테 빌려간 돈 빨리 갚았으면 좋겠어요. 얼마로 얼마가 들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? 글쎄 일단은 뭐 500만 원. 500만 좋아요. 500만. 네. 500만 원 정도는 들어야죠. 예.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벌써부터 기대가 돼요. 굉장히 기대 많이 되고요. 워낙에 코믹 연기의 달인이신 임창정 씨와 또 상큼 발랄한 또 박예진 씨가 같이 뭉쳐서 매력이 돋보이는 아주 유쾌하고 재미난 영화일 것 같아요. 최고로 잘 나가는, 최고로 대박난 코믹 배우의 히로인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행복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십니까. 송담보살 감독 김준영입니다. 저희 옆에 있는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재미있고 유쾌하게 영화 만들었습니다. 많이 웃어주시고요. 영화 즐겁게 오십시오. 즐겁게 즐기다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양우선 씨 찬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저 김창렬 씨 끄집어내주세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고맙고요. 재밌게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눈치가 없어요. 사랑이란 거에 대해서 네. 또 한 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재미있는 것인걸요? 네. 재밌게 받는걸요? 순수한 사랑이 너무 많이 보여서 마음이 뿌듯하게 돌아갑니다. 청담보살 화이팅 잘될 거예요. 너무 재밌었어요. 응원 한번 해주세요. 꼭 보러 오세요. 진짜 재밌었어요. 역시 임창정 선배님의 그 특유의 뭐니뭐니도 우리 예진아 씨겠죠. 예진 씨하고 임창정이 씨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나. 6회, 3회, 통회? 개그맨이 웃을 수 있는 웃음 코드에서 한 번 더 꺾은 구성이 탄탄해가지고 한없이 웃으면서 간만에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. 너무 웃으면서 즐겁게 봤는데 마지막에 감동까지 있는 울 뻔했어요.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.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. 대박? 2010년까지 쭉 갈 것 같습니다. 천만 예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. 화이팅! 청담보살 화이팅! 청담보살 화이팅!